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제 대구 그리고 서울에서 양쪽에서 있었어요. 네, 어떤 얘기입니까? 지금 사실 대구에는 지금 나머지 세 후보 그러니까는 나경원, 원희룡, 윤상현 후보가 다 내려갔고요. 네. 오로지 한전 위원장만 지금 한 후보만 서울에 그렇게 남는 그런 그 모습이 펼쳐졌는데요. 아, 그래요? 물론 네. 나머지 세 사람이 뭐 약속하고 대구 지역에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.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밭을 분석했을 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아까도 지금 여러 번 나왔지만은 소위 어대한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새 후보는 지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이게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전부 84만여 명입니다. 이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17만 명 그리고 부산 경남까지 하면은 30만 명 이상이 지금 네. 이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. 다들 그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나경원, 원희룡,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권 레이스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는데 24일부터 열흘 동안 최소 나흘 이상을 영남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요. 대구에서는 이제 치맥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. 여기 뭐 한 100만 명 가까이 이제 참여를 하는 뭐 정말 즐겁고 이제 흥겨운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 다른 그 당권 후보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원희룡 후보하고 거기다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같이 이 맥주 캔도 들고 이 뭡니까 그 닭을 같이 예, 들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런 모습입니다. 홍 기자,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원희룡 후보만 저기 간 거예요? 네, 사정이 좀 있는데요. 일단 사진 보시는 것처럼 원희룡 후보 대구 두류공원이라고 합니다. 저기 치맥 페스티벌에서 시민들과 만나서 맥주, 치킨 들고 홍준표 시장과 나란히 서서 사진 찍고 저렇게 입에 좀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. 이 행사는 대구에서 가장 큰 여름 축제로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. 행사 기간에 전국에서 100만 명 시민들이 몰려서 뭐 많은 시민들, 당원들 접촉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. 또 지난해에 홍 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 행사에서 조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나경원 후보는요, 애초 이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위한 필리버스터에 어제 원래는 나 의원이 거기에서 발언을 하기로 했었거든요. 뭐 나중에 좀 바뀌었는데 그 일정 때문에 일단 참석하려던 것을 취소했고요. 윤상현 후보도 당내 사정이 있다면서 행사에 불참했다고 합니다. 네, 영남 지역의 여론 동향을 저희 출연자인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. 성 국장님, 네. 어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출마 선언하고 나서도 전부 다 대구로 갔죠. 네. 그때 홍준표 시장 만나서 마치 그 통과 의례처럼 네. 했고 이철호 경북지사도 갔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막 갔어요. 그 이유가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당원 분포가 상당히 많은데 네. 수도권에 있는 38%의 책임당원 중에서도 추정되는 것은 한 절반이 영남 출항민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. 아, 예. 거기다가 이 영남 쪽에서는 투표율은 없습니다. 네. 책임당원 투표율이 높아요. 하.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PK 부산 오산 경남에서도 단 한 명도 그 대표에 출마를 안 했어요. 아 그렇네요. 이런 적이 없습니다. 네. 대표에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네. 일종의 무주공산처럼 돼버린 거예요. 하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서 이기는 쪽이 당권을 잡는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네. 그 계속 가는 것이고 심지어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도 영남 출신 단 한 명, 김재원 후보 단 한 명이에요. 아, 예. 이렇게 되니까 네. 영남이 무주공산처럼 돼서 예. 그렇게 가서 이 영남인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 돼버린 거죠. 아, 그렇군요. 나경원. 저희가 수도권입니다. 다 수도권이네요. 네, 윤상현. 그 원희룡, 한동훈. 원희룡, 한동훈. 뭐 한동훈 네. 그 후보야 뭐 지역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. 어쨌든 서울에서 성장 기반이 있으니까. 원희룡 후보는 또 제주에서. 제주에 있었는데 이번에 계양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그전에 양천에서 국회의원을 했죠. 그렇군요. 그렇게 네. 보니까 당대표 후보의 영남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없다.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.